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인 가와 나가 나오고 있는데요.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곳이 총회이고 평화와 안전유지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곳이 안전보장이사회죠. 그리고 사법기관인 곳이 바로 재판소예요. 국제사법재판소. 이 세 가지 기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. 먼저 가.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분쟁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이게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힘이죠. 2번. 가는 경제사회 문화 인도적 활동을 지휘 관리한다. 이건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의 역할이죠. 3번. 나에는 연합 회원국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. 회원국뿐 아니라 회원국이 아닌 나라도 재판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. 4번. 재판소는 분쟁에 대해 일방의 제소로 관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모두에 대한 그 신청이 있어야지만 관할권을 가지게 돼요. 5번. 나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는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중 하나예요. 재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